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에서 PF에 대한 연장이 거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거부되는 과정 안에서 건설업계는 위기감에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짜 사업 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그런 곳들이 강남권역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강남권에서도 최근에 PF가 연장이 안 되고 거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부가 되고 또 유동성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건설업계는 이런 위기가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또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뭐 분양의 성과가 얼마나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고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시장이 일정하게 회복 국면에 접어들다가 다시 또 횡보장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지방권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미분양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었는데 점점 이런 위기감 때문에 완벽한 회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 관련돼서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또 금리에 대한 부담감 또 PF에 대한 자금 경색 이런 것들이 악재가 쏟아지게 된다라면 건설업계의 도미노 같은 이런 문제 부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PF라는 게 사실 1920년대 미국의 유전 개발을 할 때 그런 사업으로 활용이 됐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뭐 대규모로 개발되는 곳들이 있죠. 뭐 도로라든지 항만 발전소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뭐 가스나 석유 같은 경우도 많이 그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를 가지고 담보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철저히 약간 감독도 하고 검토도 하고 심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계획 단계부터 수익성이라든지 또 업체 사업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한 분야에서 걸쳐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담보도 중요하겠지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수적인 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역시도 심사 과정에서 보면은 사업 계획에 대한 그 타당성이라든지 추진 주체에 대한 그 회사 그리고 국가의 신용도 완공 후에 해당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유용을 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플랜트라든지 어떤 도로 공사나 이런 것들은 개발 기간만 해도 10년이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상 스스로도 개발 계획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또 이에 걸맞는 수익률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들이나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이 호황이다 보니까 국내 PF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부실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실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은 건설업계 폐업 신고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달만 해도 총 41개 정도의 종합 건설업체가 폐업을 했다라고 지금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보도를 하고 했네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폐업 신고 건수만 해도 496건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게 된다라면은 297건 정도 되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 한 67%가 급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06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한 530건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들이 앞으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 분양도 잘 돼줘야 되는데 지금 미분양에 대한 우려 그리고 PF 중단도 중단이겠지만 공사비에 대한 가격까지도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건설업계에 대한 이 폐업 건수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에 있는 곳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이 청담동인데, 청담동 같은 경우는 가장 부촌 중에 하나라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촌이고 이곳에서 가장 수요들도 많다라고 평가들도 하고 있는 곳인데도 PF 연장이 거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건설업계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청담동 프리마 호텔 이곳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로 개발을 하는 그 사업지가 있는데, 르피에드 청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단기 차입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만기일이 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이 시행사는 약 한 1652평 정도 되는 그 대지 면적을 개발을 하는데, 49층 정도 높이로 한강이 보이는 그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었죠. 근사하죠. 뭐 강남에 있고 청담동이고 한강 뷰가 보이고 고층으로 지어지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26곳에서 총 4,640억 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1,8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39% 정도가 되겠죠. 여기 선순위 대출을 했던 그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을 거부를 했고요. 브릿지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토지 매입할 때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그 단기 차입금 되거든요. 요 차입금이 사실 본 PF 넘어가기 전에 일종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나마 금융당국에서 나서면서 르피에드 청담의 그 브릿지론 1년이 만기가 연장이 돼서 위기는 모면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런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해소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수요가 뭐 많고 또 소득 여건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이 사업지 안에서도 PF 연장이 좀 거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대 주상복합 개발 또 어떤 하이엔드 또 하이퍼엔드라고 평가받는 이런 주택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분양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정부에서 지난 9월에 그 대주단 협약을 해서 뭐 부동산 PF 연장이라든지 추가 대출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된다라면 살아나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수혈은 해주겠지만 건설사에게 경기가 받쳐주지 않고 경제 상황이 무너지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장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개발을 하게 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 또 건설업계에도 도미노 부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 자체에 대한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PF에 대한 그 재구조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PF 형태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그 개발 과정 안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거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부실을 만들어내는 그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PF의 다양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PF라고 하면 거의 부동산 PF를 PF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PF를 받고 시공사가 지급보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또 상가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금을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 경기가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런 그 부실한 그 사업장에 돈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공급자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뭐 수분양자가 됐던 앞으로 뭐 그 자금을 집행을 한 그 금융기관이 됐던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본이 없이 사업을 하고 또 부채가 많은 그 건설사가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PF의 대출 만기 연장, 이게 꼭 능사만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해외 그런 사례들처럼 전략적으로 완벽한 그런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또 주변의 그 수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기적인 수익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품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앞으로 이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는 사업, 이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구조와 함께 위기감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수요자들도 공급자들도 사업을 참여할 때 예전처럼 주먹구구처럼 접근을 했다가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